거짓말을 하고 그 약속을 딱 미루는 거예요. 그런 사람 운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. 좋아질래요. 그리고 내가 오너야. 내 12시간 들었었고 다 5-5시간 뭐 어떻겠어? 오늘 하루 결근하면 어떻겠어? 불사하고 아파. 잠수를 타더라고. 돈이 안 들고 운이 좋아지는 방법? 개운법이요. 네. 어떻게 보면 미션인데요. 운이 좋아지고 싶은데 돈 하나도 안 드리고. 돈 하나도 안 드리고? 네. 망원으로. 야. 돈이 안 들어야 됩니다. 요즘 돈이 안 들어서요. 돈이 안 들어야 돼요? 네. 아유, 뭘 먹고 사나, 나는. 돈이 안 들고 이게 비방을 가르쳐 주면. 돈이 안 들고 운이 좋아지는 방법? 개운법이요. 사람 이제 신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내 몸. 운이 좋아지려고 하면요. 몸이 굉장히 새털처럼 가벼워요. 몸이 무겁잖아요. 운이 잠수를 타더라고. 이건 내 경험을 해보면 아파. 그 가만 이치를 따져보면 몸이 어디 결리고 쑤시고 아프고 수술하고 누워있잖아요. 일상을 못하잖아요. 박진감이 없잖아요.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셔야 된다. 돈 안 드리고 개운하는 법이에요. 그러면 모든 게 빨라져요. 몸이 가벼우면 약속도 칼처럼 지키고 내가 오늘 할 일 오늘 딱 하고 내일로 안 미뤄. 근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. 눈으로는 해. 머리는 해. 아, 내일 해야지. 약속도 미뤄. 귀찮아진 거야. 시간이 다가오니까. 안 되겠다 하고 이유를 딱 대고 거짓말을 하고 그 약속을 딱 미루는 거예요. 그런 사람 운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. 좋아질래요. 왜? 행동을 빨리 하지 않기 때문에. 돈 안 드리는 방법이야, 이거는. 행동과 실천력과 이꼬루가 돼야 된다. 그 전에 시간을 아껴 쓰는 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이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. 그게 따라주려면 어떻게? 건강해야 돼요. 내가 몸이 건강하고 가볍고 일상이 일났을 때 개운하고 일에 몸이 빨라져. 일났는데 막 비틀면서 막 그냥 일어나는데 막 그냥 막 한 10분씩 걸리는 거야. 이런데 아우 이 삐고 그러면 씻으러 가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려. 응? 앉아서 커피 모니커피 한 잔 먹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달려서 막 쫓기듯이 출근을 한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내가 오너야. 몸이 무거우니까 내가 대장이잖아. 내가 8시에 다들 직원들 9시에 오라 했지만 내 12시간 들었었고 다 5-5시간 뭐 어떻겠어? 오늘 하루 결근하면 어떻겠어? 그 사업은 망해요. 그래서 그냥 내가 일상에서 그 운을 개운을 하고 내가 운이 좋아지려면 몸이 최고라는 말씀. 많이들 들으셨던 얘기일 거예요. 건강에 관한 부분은. 또 들어도 이거는 괜찮은 얘기야. 굉장히 상식선에서. 상식적인 얘기예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하게 많은 비방이 있어요. 뭐 두부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운이 개운이 되고. 저기 성냥 옛날에 팔각성냥 있죠. 거기다 흙을 다 묻어놓고 다 결안 놓고 면도칼을 놓으면 안 좋은 거를 싹싹 쳐내가지고 좋은 것만 차고 들어온다고. 그런 예방법도 있어. 그거 돈 들어가. 결안 살려면 돈 들어가고 성냥도 돈 들어가.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주는 거야. 두부도 돈 들어가요. 그럼 돈 안 들어가고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건강합시다. 운동하시란 얘기하고요. 건강 체크하세요 여러분. 네.